부르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278일째 새벽기도의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01편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편 101편을 펴시고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 2절 시작.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아, 이제 시편 100편을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다윗이 참 사울에게 쫓기며 사울의 질투로 죽을 고비고비로 넘기면서 또 이방 땅의 망명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오고 이런
만난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으면서 30세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그가 몸부림치는 일생을 삽니다. 그가 비록 범죄하는 일도 있고 하지만 그의 마음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100번 10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 안에 무거운 추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 그래서 그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죄 지면 그냥 징계받고 회개치 않으면 버림받고 더 멀어지고 이러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존귀하게 세워진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당할 때는 정말 목숨을 거는 이 다윗의 모습. 그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겠다 해서 세 가지 마음을 결단합니다. 세 가지 이 결단을 살펴보면서 또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은 완전한 마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니까. 시편 101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자, 완전한 길에 주의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7장 9절에 보면 노아가 나오지요. 홍수 심판에 다 하나님이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인간이 육체가 되어 썰어버리겠다. 그런데 이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이 다 삽니다. 자, 노아 외에 그 노아 부인과 좀 새 아들들 그 자부들 다 구원받는데 이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았느냐. 노아는 창세기 7장 9절에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완전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까? 완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또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신명기에서 그가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예. 신명기 18장 13절에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는 온전이라는 단어 씁니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원어를 보면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명령이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고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완전을 명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완전한 마음을 갖고 완전한 길을 걸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야, 이거 정말 어렵구나.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 여기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2절 시작.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자, 여기에서 완전한 마음은 주께서 임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라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흠 있고 점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깨끗이 못해요. 사람이 볼 때 우리 육체가 행동이 온전한 것 같아도 우리의 생각이 깨끗이 못합니다. 여러분 성자라고 일컫는 한경경 목사님 신학대학 제가 다닐 때 그분이 고령에 참 98세가 된 나이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분이 말씀 전할 때 가슴에 참 이 비수같이 새겨지는 게, 나는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깨끗이 못한 생각이 있어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나 내가 정말 참 담임 목사가 되면 이렇게 깨끗해지지 않겠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60이 된 환갑이 넘으면 거룩해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리라 했지만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이가 80이 되면 내 육체가 노쇠해지면 내가 마음이 깨끗해지리라, 그러나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내 나이 지금 98세가 되었지만 내 손이 깨끗이 못하고 내 발이 깨끗이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합니다. 이분은 꼭 그렇게 마지막 끝을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참 경건하고 진실한 분입니까? 그분의 입에서, 성자 한경직 목사님의 입에서 98세가 나이가 되어도 나는 내 마음이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합니다,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난 내 자신에게 절망이 되지는 거예요. 저분이 저런데 내 일생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느냐, 여기 오늘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2절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예. 베너 말씀드렸다시피 노예 손으로 끌려가는, 쓰러져 죽게 된 그 병사 감독관이 저단에게는 총독을 죽이려 했으니 물을 주지 마, 노예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물을 줘도 그는 목말라 죽게 만들어요. 쓰러져 있는 그에게, 탈진한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표지박에 물을 떠서 그 얼굴을 어루만지고 물을 부어주고 머리에 부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물을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열 번을 봐도 그 배너에서 아 참 하나 예수님이 자비하신 분이구나, 아이고 배너 참 안 됐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배너의 모습에서 내 자신이 오버랩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11번째 배너를 보면서 아 배너가 바로 나였구나, 쓰러지고 탈진한 나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주님의 그 손으로, 부드러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었어.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듯이,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생수를 부어주었어요. 뜨거운 물을 엘리야에게 주고 그 베네에게 생수를 주고 일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또 여러분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이 현장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 모인 거 소용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도 주님의 음성 전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예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이 이 시대 이반 라버처처럼, 여러분 찰스 피니, 요한 웨슬리처럼, 디엘 무디처럼, 하나님 앞에 윌리엄 시무어처럼, 한 시대 길선주 목사님처럼, 한 시대 영적 대부흥을 일으킨 자들이 다 약한 자였고요, 무능한 자였습니다. 절망하는 자였습니다. I am nothing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를 뒤집어 놓는 영적 부흥의 대각성을 일으키는 거장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불황무식한 자예요. 그러나 성령 받으니까 그가 변화되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께서 임하실 때 주어지는 마음이 완전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주셔야 우리가 이 악하고 배역하고 음란한 시대에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 시작.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임하실 때, 주의 성령으로 내게 부어질 때 내가 거룩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와 공의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실 때,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내게 부어줄 때
내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쫓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 귀절 한 귀절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합니다. 거듭납니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신을 또 엔드입니다. 앞에 있는 영, 성령이 새 영이라면 이 성령의 역사가 또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 예, 이 말씀은요, 죄악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 지켜라, 하나님 율례를 행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쪽 밤을 뗄 때 왼쪽 밤 갖다 대주라. 자,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내 신을 너희에게 주므로 너희가 내 율례를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택한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성령이 일으키고, 여러분 회개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다가 은혜 받게 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내가 야곱의 집에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분이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오셔야 새벽에 기도할 수 있고, 새벽에 나와도 기도의 입이 열리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여러분 이 시대의 파수꾼, 이 시대의 하나님께 주시는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리기 원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들 오늘 밤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십자가 지기 전에 다 떠날 것이라, 그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의리가 있는 사람, 인간적으로 그는 바닷가에서 업으로 자랐기 때문에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갈 때 비자 앞에, 계집종 앞에, 군사들 앞에, 예,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정말 천한 사람들 앞에, 별것 아닌 사람들 앞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결단하고 결단하지만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실 때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손에 붙잡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베드로가 다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고백을 받고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이 오셔야 돼. 또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120문도와 함께 기도할 때 가장 뜨겁게 가슴을 치면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한 사람이 베드로였을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리며 제일 먼저 일어나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3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안진병이 일으키고 5천명이 돌아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초유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는 성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코바디서 보셨지요.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그러나 찬양하며 갑니다. 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어찌 십자가에 바로 달리겠느냐. 거꾸로 나를 달아라. 그것도 내게 영광이다. 그렇게 갔던 거예요. 어떤 이런 충절이, 충성됨이 나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성령의 임재예요. 온라인 예배 드립니까? 어디서든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버릴 것을 버리는,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을 나는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첫째는 비루한 것입니다. 3절에
4절에 사특한 마음, 그 다음에 5절에 교만한 자를 멀리하겠습니다. 비루한 것과 사특한 마음, 교만한 자, 이 셋을 멀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자, 시편 101편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임재해 주옵소서. 주님이 임하고 주의 긍휼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행할 것입니다, 온전하게. 그런데 다윗은 두 번째가 왕이 되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악한 것, 악한 자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죠. 시편 1편 1편이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전도 대상이지만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장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중요한 겁니다.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을 고국을 위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대한민국을 걱정하며 죽는 거예요. 왕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정치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야 되었고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를 못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눈을 어둡게 한 거예요. 부정선거하고 어둡게 하고 결국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중요합니다. 내 자녀들 옆에 누가 있느냐? 내 자녀들 방에 무엇이 붙어 있느냐? 그거 잘 봐야 돼. 내 자녀들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 내 자녀들이 컴퓨터를 볼 때 그 컴퓨터 안에 무슨 내용을 보느냐? 우리는 잘 감시해야 돼요. 예, 잘 봐야 돼요. 요한 3서 9절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너희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반드시 징치할 것이다. 그들을 멀리하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교만한 자, 교회 안에서 교만한 자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멀리하기를 결단했던 이 악인의 바로 첫 번째가 비루한 자예요. 이 3절에 보면 비루하다, 이 비루가 뭐냐 하면은요, 히브리어로 데바르 벨리알이라는 것의 무익한 것, 가치 없는 것,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월십 예배입니다. 예배는 월십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우리가 이 새벽에 달려와 예배 드리는 거,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가정 예배,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최고의 가치 있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에. 그러므로 이 예배의 반대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가장 가치 없는 것, 예, 무익한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너희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너희들 하늘에 속한 자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고, 예, 거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 아닙니까? 4절 5절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예. 너희들 스스로 몸부림치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멀리하라. 악을 멀리하라. 첫째가 음란이요, 부정이요, 사욕이요, 악한 정욕이요, 예, 탐심이라. 이 다섯 가지. 음란한 생각, 음란한 것들을 멀리하라. 부정적인 것,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탐심이 뭐냐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정말 세상 것을 탐하느냐, 그걸 우상 숭배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탐하고 기도하는 시간 어떻게든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그것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돼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라. 나는 배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에서 이탈하면 그냥 탈선,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아요.
하라 하지 말라 지켜라 바쳐라 전하라.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은 제일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배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돼 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정치하다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 정치할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절에 사특한 마음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특한 마음은 레바브 이케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구부러진 마음이에요. 구부러진, 하나님의 뜻을 구부렸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부려 놓은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악한 자들은 항상요 구부려 놓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참 멋있는 말이에요. 굿 사운드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구부려 놓았어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큰일이에요. 미국에는 지금 평등법 때문에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예, 그 한국과 미국이 지금 마귀가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예, 공산화 만들라 그러고 사회주의로 만들라 그러고 차별금지법으로 성적으로 타락시켜 평등법으로 타락시키는, 그런데 포장은 뭡니까? 차별금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평등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이걸 마귀가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에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얘기하지요. 똑같습니다. 그 흉악한 마귀가 간계를 갖고 괴유를 갖고 아주 포장을 해, 인본주의로 포장을 해요. 평등과 사랑 이 단어를 갖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등 그래야지, 사랑 그거 갖고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걸 갖고 아주 감은 이슬 하는 거예요. 포장을 너무 잘해서. 그러나 그 평등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려 놓는다는 거예요. 1920년대부터 네오막시즘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 알아놔야 됩니다. 네오라는 것이 신입니다. 막시즘, 신마르크스주의예요. 여러분, 마르크스주의가 뭡니까? 이거 혁명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대항해서 공산주의, 혁명해서 폭력적으로 그냥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산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유물사관입니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거기에서 자본주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깨뜨리는 게 바로 뭡니까? 예, 네오막시즘입니다. 처음에는 폭력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쟁, 폭력 그런 걸로 하지 마라. 살짝 바꿨어요. 신마르크스주의, 이것은 평화적인 방법, 평화와 평등, 차별금지, 사랑 이런 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교묘하게 내세워서 인본주의로 그렇게 사람들이 홀랑 넘어가도록 미혹해서 성경을 구부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평등 사랑의 깃발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을 차별 금지하지 말. 아, 그거 참 맞는 말. 젊은이들이 홀랑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성인들이 홀랑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걸 시작이 이태리의 그람시나 그다음에 이제 이 헝가리의 루카치 이런 사람들이 시작을 했지만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부터 이제 많이 성장하면서 이것 이제 유물사관에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성애자 LGBTQ 있잖아요. 예, L은 레즈비안, 예, G는 게이, B는 바이섹셜, T는 트랜스젠더, Q는 퀴어. 예, 한국이 지금 퀴어 축제, 미국에도 지금 퀴어 축제 때문에 몸살을 앓지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 백성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테라비브, 이제는 예루살렘에 퀴어 축제가요. 세계적인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에 이 사탄과 마귀는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고 이 성소수자들 그들을 갖다가 그냥 차별 금지하지 말라. 결국에는 동성결혼 합법화 시켰잖아요, 미국이. 예,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레위기 18장에, 열왕기상 14장에, 로마서 1장에, 고린도전서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동성결혼 그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 분명히 성경을 구부리는 겁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네오막시즘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무서운 사탄의 괴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차별금지라는 단어보다 더 무서운 게 예. 동성결혼 합법화 이거 반대하고 이 SB48 이거 저지하고 이 동성결혼 동성애는 이건 참 굿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래가지고 이 캘리포니아의 모든 교과서에 싣고 우리가 막 목숨 걸고 막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지키기 위해 거룩한 가정 지키기 위해 이것보다 백배 천배 무서운 게 평등법이라는 거예요. 예. 애들이 내가 오늘 여자로 느껴진다 그러면 여자 탈의실 여자 샤워실에 넣어줘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소돔고모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국 땅의 미국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소돔고모라가 유황불로 뒤집어 놓듯이 노아 홍수로 쓸어버린 것 폼페이 최후의 날 그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도덕적인 타락 음란의 죄 때문에 뒤집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땅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온 막시즘 사탄의 괴계입니다. 사특한 마음입니다. 레바버 이 캐시입니다. 구부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리는 거예요. 대적해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불의를 보고 일어난 다윗 같은 하나님의 백성 엘리야 같고 모르드개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요 이웃을 극히 허는 자래. 자 5절 한번 보세요. 자 5절 시작.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높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다 이거는 그냥 이해하기 쉬운데 이웃을 극히 헌다. 뭐 이웃을 헌으면 헌은 거지 뭔 극히 헌냐. 이걸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그 이웃을 몰래 중상모략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몰래 숨어서 이웃을 뒤에서 중상모략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허는 거예요. 그 담을.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우상 숭배자, 그 마음이 교만한 자, 이 우상 숭배와 교만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늑대가 그날 동물들이 있는 세계에 늑대가 이렇게 나는 결코 작은 동물이 아닌데 왜 내가 사자만 보면 호랑이 보면 슬슬 피해야 되냐. 아, 우리 늑대 종족이 왜 이렇게 약해졌냐. 어느 날 보니까 석양 노을에 이게 석양에 햇빛이 다 비치니까 자기가 이게 석양에는 그림자가 길게 보이잖아요. 자기가 보니 자기 그림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3미터가 넘어 보이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큰 존재인 줄 내가 몰라서 이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 내가 사자보다 더 큰데 내가 왜 사자에게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니냐. 그리고는 내가 이 산을 지배하는 왕이 돼야 되겠다. 이 착각에 빠진 거예요. 자기 그림자를 보고. 석양의 그림자를 보고. 그래가지고는 많은 동물들이 있는 가운데 이 사자하고 한판 붙겠다고 사자가 오니까 막 그냥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나섰어요. 예. 그리고 싸우다가 단방에 그냥 사자한테 목이 물려가지고 숨통 끊어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 착각하는 자 예.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소련의 가가린이 그 지구 조금 벗어나가지고 나가보니 우주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여러분 예. 긴 그림자 보고 내가 얼마나 큰데 이 하는 늑대나 다름이 없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하늘의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경배의 대상, 찬양할 대상이요, 믿을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할 줄 믿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 기도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재앙이 오거나 심판이 오거나 전염병으로 다 죽거나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악으로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받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땅은 여러분 병든 지구는 고쳐지고 천년왕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장래 소망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게 나와 기도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278일째 드리며 정말 피를 띠어 토하듯 고국 땅을 위해 기도해야 돼. 공산화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주의 종들이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 일어나 깨어서 눈물 흘려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에 악법을 통과하려고 시키고 있습니다. 악법 통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탄의 계획에 사특합니다. 여러분 레바브 이케시 및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쓸 나라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 하나님이 예언된 준비된 나라 대한민국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자의 보병의 나라 이 나라를 돕기 위한 포병의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미국을 사회주의로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의 계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이 미국 땅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50개 주의 4,300개 한인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1,000번째 하면서 이 교회들이 깨어나고 미국이 다시 회복되고 거대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 우리 고국과 함께 마지막 믿음의 혈맹국가가 되어서 세계 선교인 마지막 큰 요한계시록 7장의 대부흥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 모세처럼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루한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특한 마음 멀리하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걸어가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 주시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 같고 다윗 같은 사람 한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시느니라. 사무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본치 아니하리라 해서 하나님의 우리 고국 땅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기도의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고 아버지 바벨론 이국 땅에 가서 총리가 되어도 예루살렘 고국 땅을 향해 눈물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기도합니다. 우리 고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 거대한 대붕이 일어날 때 이사야 55장 5절 이스라엘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갈 그런 귀한 선교의 마지막 주자 아닙니까? 선교의 보병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자의 얼림피가 있는 대한민국 우리 고국 살아있는 선교자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온라인 예배 1,000번째 아버지 한국 땅 전역에서 주의 종과 성도들이 일본 땅에서 미국 전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야곱의 집에 강구용을 부어주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열쇠 2장 28절의 말씀대로 내가 마지막 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며 젊은이 되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 되는 꿈을 꾸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성령의 능력 받는 영적 방어복을 입는 자리가 되어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살리는 이 시대의 바울이 되고 사무엘이 되기 우리 시대의 아버지 엘리야와 엘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같이 사무엘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속한 자를 지켜주시고 악한 바이러스 악한 아버지 병마 틈타지 못하도록 사고나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길걸음 잡혀온 운전대 지켜주시고 악한 바이러스 참여하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여 방어복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하나님이 영적 고센 땅이 되어서 세상의 어떤 재앙도 악한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들의 은사 방언 통역의 신녀 능력 다스리는 온갖 빛들의 은사를 물 붙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악을 미워하며 교만한 자를 미워하며 사특한 자를 미워하며 아버지 비유한 마음 아버지 비유한 것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도자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진실된 자 충성된 자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길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들 하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모든 우리의 영광과 육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고쳐주셔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주님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의 광선을 바라리.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 난치병, 불치병이 이 온라인 예배 1000번째 예배드리는 그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저녁 예배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표적과 기적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주님의 손으로 요와라파 고쳐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